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이트 밸런스는 컬러 그레이딩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그냥 화이트 밸런스를 오토로 하고 촬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컬러 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화이트 밸런스를 꼭 맞춰서 촬영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을 가장 흰색답게 표현하기 위한 기능인데요. 다시 말하면 색 온도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때 켈빈 값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카메라의 켈빈 값과 주변 환경 또는 조명의 켈빈 값이 같을 때는 흰색을 흰색으로 표현해주고요. 카메라의 켈빈 값이 환경 또는 조명의 켈빈 값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점점 더 파란색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카메라의 켈빈 값이 환경 또는 조명의 켈빈 값보다 높을수록 흰색을 점점 노랗게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경 또는 조명의 켈빈 값에 맞춰서 카메라의 켈빈 값을 조정해줘야 하는데요. 보통 초보자들은 어떤 켈빈 값에 맞춰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카메라 회사들마다 그에 맞는 켈빈 값을 프리셋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정에 들어가 보면 화이트 밸런스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주변 환경에 맞춰서 색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프리셋 화이트 밸런스 메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태양광, 그늘, 흐림, 백열등, 형광등, 플래시, 수중자동 이런 식으로 프리셋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프리셋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프리셋보다 좀더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용자 정의 메뉴를 볼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촬영하실 때는 3600K, 4200K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연광에서 사용하실 때는 5600K 정도로 켈빈 값을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늘진 곳이라든지 뭐 조금 더 흐린 날이라고 할 때는 켈빈 값을 조금 더 조정을 하셔서 5800K 정도에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를 얘기를 할때 조명이나 또는 환경들이 바뀔 때마다 흰색 카드 또는 회색 카드를 이용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으셔도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데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설정을 할수 있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